나는 솔로 여러 기수들 중 많은 화제를 모은 몇몇 출연자들의 근황입니다. 먼저 8988기로 많은 관심을 받은 8기 상철.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방송 끝나고 8기 영식이 소개팅을 시켜준 여성분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는 8기 영식이 담당했고 8기 여러 출연자들이 축하를 위해 참석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결혼 커플이 두 커플이나 나온 6기. 영숙이 6기 출연자들을 위해 집들이를 준비했고 여러 출연자들이 함께 모여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솔로 6기 1주년 기념 파티. 여전히 잘 지내고 있는 6기 출연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10기 영철과 현숙 커플. 럽스타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는 영철과 현숙. 영철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현금 100만원을 현숙에게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둘은 25일 홍진경과 김숙 등이 출연하는 KBS 예능 홍김동전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10기 옥순과 10기 영식. 각자의 연인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10기 옥순은 돌싱글즈3 유현철과 공개 연애를 하고 있으며 럽스타를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10기 영자의 미용실까지 함께 다녀온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0기 영식도 얼마 전 사귀게 된 연인과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10기 곱창 리치 언니로 유명해진 정숙. 최근 영식과 SNL도 출연할 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채널 S 진격의 언니들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방송 출연 이후 유명해져서 스토커가 3명 생겼고 협박까지 받는 등 일상생활이 무너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27일 화요일 6화 방송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11기 현숙 영호 커플. 밥 잘 사주는 예쁜 현숙이라는 영호의 인스타 피드가 올라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광교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잘 만나고 있는 근황입니다. 다음은 11기 순자. 순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인스타 라방을 진행했습니다. 라이브에는 11기 영철도 들어와서 순자를 응원했는데요. 두 분은 헤어졌지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20대의 마지막인 내년에 꼭 결혼하고 싶다. 마음의 안식을 주는 교회 추천한다. 부모님이 임대업, 건물주가 맞다. 혼전 순결을 중요시한다. 남사친 없다. 평소에는 식사 라이팅 안 한다는 등 본인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솔로 최정수 커플 1기 영수와 영자. 두 분은 여전히 예쁘게 잘 사귀고 있으며 최근 함께 발리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매력을 가진 역대 출연자들의 연말 근황이었습니다.